안녕하십니까. 결벽증 각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예, 바로 이 차량입니다.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이거든요. 연식이 18년식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18년식인데, 중간에 한번 타 업체에서 실내크링을 한번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공인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업체를 바꿔서 저희를 이제 선택을 하신 거죠. 저희 결벽증 각혜에 의뢰하면서 오늘 이제 시공할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실내 전체를 케어하는 실내 크리닝을 진행하면서 이제 공조기 쪽에 케어 있죠. 예, 실내 클리닝과 에바 클리닝은 어떻게 보면 실과 바늘의 작업이에요. 실내 클리닝 하면 당연히 공조기 개통, 한마디로 우리가 여름에 냉방이고 겨울에 난방이 되는 그런 공조기 개통의 청소는 필히 따라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에바 클리닝, 그 다음에 이제 코일매트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자, 외장. 솔직히 차량을 그 다크한 색상, 블랙 색상이라든지 좀 진한 색상을 선택하시고 한 3년 이상 타면은 예전에 그 텐션이, 예, 없습니다. 솔직히 뭐 쉽게 말하면 세차를 해놔도 예전에 그 감흥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바삭바삭 빛나고 이렇게 이쁜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애정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프 레니게이드의 차주분께서는 안과 밖에 텐션을 조금 업하기 위해서, 예, 아직까지는 뭐 차에 문제도 없고 운용을 해야 될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밖에도 광택을 의뢰를 하셨어요. 보시면은 캠핑을 자주 다니신답니다. 이 두 분 뭐 젊은 커플인데 캠핑을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 뭐 오지 캠핑도 가고 길이 아닌 곳에도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좀 험한 캠핑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외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외장 상태도 안 좋고, 워터스팟에다가 뭐 오만 낙진에다가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버그는 뭐 수십만 마리 뭐 이렇게 다 붙어, 예, 알죠? 고속도로 많이 뛰면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제거를 해주면서 이렇게 타시고 캠핑도 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누적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고착이 된 상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형상이, 이거는 뭐 케미컬로는, 약품으로는 더 이상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폴리싱을 해야지만이 이게 도장면이 복원이 됩니다. 이분은 그렇게 뭐 스월이라든지 아주 뭐 기스 하나까지 다 잡아주는 그렇게까지 연연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멀한 스탠다드급으로 광택을 한번 해볼 거고요. 도장 상태는 지금 보면은 오프로드 거의 준하는 상태에서 주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험합니다. 지금 영상에도 나오시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광택을 이제 이쁘게 해놨다. 이쁘게 해놨는데 SUV나 이런 차들 보면 하부에 뭐가 있죠? 가니쉬가 있죠. 이런 몰딩이, 예, 벌써 변색이 많이 진행됐죠. 자, 얼마 전에 디펌버 사고 나는 바람에 디펌버는 교환했답니다. 자,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거는 신품 부품으로 교환하고 오신 거예요, 제한테.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18년부터 이때까지 추고되고 나서 지금 변색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 텐션으로 끌어올리는 가니쉬 보온이라고 있어요, 코팅이. 광택을 다 하고 나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맞죠? 굉장히 보기가 흉하죠. 그래서 광택을 하고 난 다음에 가니쉬 코팅까지 해서 이 텐션을 맞춰 보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어느 순간 애정이 떨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맞죠? 차 사고 이렇게 관리하신 분이 잘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 어느 순간 이렇게 텐션이, 예, 떨어진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는 뭐 셀프도 가서 세차도 직접 하고 하시다가 바쁘다 보니까, 예, 기어노브도 한번 비춰주시고. 오염이 많은 부분은 저희는 아시죠? 시그니처 부분이 시트만 탈거해서 뭐 시공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부 다 2차, 3차 다 분해합니다. 예, 한번 탈거된 모습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정이 식어버린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 실내와 외관 작업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일단 뭐 외관은 폴리싱 장면이라든지 중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냥 여기서 보시는 지금 때깔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광택 조차가 없었잖아요, 그죠? 폴리싱, 즉 광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뭐 하나만 있으면 좀 섭섭할까봐 저희는 한 두 가지 종류로 해놨습니다. 일반 스탠다드급이 있고, 예, 오리지널 프리미엄급이 있는데 이 집 스탠다드급이에요. 그냥 노멀한 상태. 합니다. 뭐 소울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리플렉션 한마디로 이거 반사되는 거 보면은 훌륭하죠. 들어왔을 때 상태하고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된 그런 폴리싱이 이제 프리미엄 단계인데, 뭐 이분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내일 이제 오실 건데 실물을 보시게 되면 와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맞죠? 그렇죠. 자, 외부는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광택만 이쁘게 바짝바짝 내놓으면 뭐 하겠느냐, 밑에 하부에 SUV 특유의 가니쉬가 변색이 되었잖아요. 허옇게 맞죠. 그때 당시 뒷범퍼는 새로 교환해 가지고 색 차이가 엄청 많이 난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가니쉬 보고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 뭐 묻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또 특히나 우천시에 운행을 막 하시고 또 이렇게 세차 안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또 돌아가거든요. 그 메인터넌스 작업도 해주시고 잘 닦아주시면은 오래 갑니다. 자, 전체적인 유리 전면 축후면, 그리고 그 이분들은 차박을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그 연인끼리 누워서 하늘을 볼 때 물때가 굉장히 거슬렸대요. 그런 청한 하늘을 볼 때 물때가 그 워터스팟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크를 전부 다 지워달라고 요청하셔서 그 우리가 유막제거를 한 다음에, 예, 발수코팅까지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대망의 실내를 공개할게요. 애정식은 거 차 실내 보면은 바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텐션을 우리 거의 신차급으로 올려놨습니다. 실내 클리닝. 우리가 그때 파츠라든지 각종 트림류, 시트류 다 탈거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저희 결벽직학회만의 시그니처죠. 시트만 탈거하는 곳이 아니다 강조드리면서, 예, 이렇게 하나하나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케어를 하면 이렇게 텐션이 올라옵니다. 그때 당시 이 각도에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텐션을 보시면은 거의 뭐 신차급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저희 밑에 코일 밑에는 3m 정품, 제가 직접 차 밑바닥 면적에 맞게 확장 재단해 가지고 커팅을 하거든요. 직접 해드립니다. 실내 클리닝이나 케어라든지 이런 거 의뢰하실 때 많이들 의뢰하시거든요. 그 현장에서 제가 하여튼 이런 특성이라든지 좀 저가형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매장에 방문하시거나 의뢰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컨셉은 실내에 뭐 어떤 컬러가 있는 게 아니라 블랙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닥도 블랙으로 설정을 해서 재단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 애정이 식어 가지고 바꿀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한 3년에서 5년 더 타야 되겠어 라고 결정을 보시고 오셨거든요. 역시나 이렇게 새 차처럼 다시 재탄생돼서 나갑니다. 이게 저희 켈벽진 카케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맞죠? 거의 뭐 폐차급 된 차가 들어와도 최대한 텐션을 올려서 살리거든요. 한번 뭐 미제야 본전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나 한번 문의 주시면은 한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프 레니게이드 차주분께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